한국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제주도로 달려온 해주와 포큐보이. 그러나 여유도 잠시, 본격적으로 놀고 먹고 신혼여행 스냅까지 준비하느라 또다시 바빠지는데.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조금 쌀쌀한 편이고요. 확실히 서울보다는 따뜻한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돌담에 저기 보세요, 그 귤들. 너무 귀여워. 귤밭 천지예요, 귤밭 천지 여러분. 옆에는 귤을 잔뜩 실은 트럭이 지나가고 있어요. 해녀 세자매 집이라는 음식집을 갈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화장을 해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우중충해요. 이거 보세요, 엄청 우중충하고 비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 저기야? 세자매. 지금 이게 기본 상 반찬이에요. 대박. 물회에다 좀 말아 먹어볼까? 조금만? 진짜 고구마야 이거? 진짜 고구마네. 와, 우리 이런 거 하나 먹자. 어? 엄청 초코커성. 커성. 당신은 오늘이 제일 예쁘다. 어디? 감성. 제주 감성. 포켓보이가 감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주 감성을 되게 좋아해서. 또 감성샷 찍어야죠. 썬 커피샷. 달콤한 초콜릿 크로스. 명월 커피. 그리고 핫 초콜릿. 냠냠 커. 밖이 비록 엄청 춥지만 커피 진짜 맛있어. 왜 안 믿어?
왜 이렇게 큰 거를? 감기 걸렸어? 그러면 나랑 나눠 먹자. 철저하게 따로 먹었어. 여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감기 걸렸다면서 침 단 걸로 여기 안 닦게 해주세요. 되게 크다. 소품만? 어, 디퓨저네. 맞다. 어, 제주도 디퓨저? 어이구.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제주의 감성. 이제 가자. 뭐야? 실내 방향제. 아, 오, 흑돼지야? 돼지랑. 귀엽다. 이거는 승현이고 이건 나야. 어, 추워. 이제 이 학교에 또 따로 만들어진 구멍가게라는 컨셉의 가게를 갈 거예요. 어, 게임기다. 뽑기. 게임할래? 화답. 표정 왜 그래? 와 진짜 잘한다. 와 이 형 진짜 잘한다. 우와 와 이 형 짱이다. 이거 뽑기 하나만 할게요. 5등. 5등이시면 있는 거잖아. 여기서 하나 골라오시면 되고 종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과자 몇 개 골라요? 3개? 아, 그럼 하나 가져갈게요. 네. 네, 벌써 엄청 어두워졌고요. 지금 몇 시지? 어, 5시 41분이에요. 공포의 사진 찍기를 다 끝내고 이제 흑돼지를 먹으러 갑니다. 아, 진짜 너무 추워서 지금 스냅 사진 찍는 내내 입이 막 다 얼어서 손가락까지 안 움직일 정도예요, 지금. 이제 맛있게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포켓보이 지금 엄청 잘생겼어. 지금 딱 좋아, 딱. 내가 본 모습 중에 제일 잘생겼어. 와, 대박. 제주 맥주도 시켰어요. 아, 제주 맥주가 크네. 와, 브라보. 운전해야 되니까. 포켓보이는 마시지만 운전해야 되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Cheers! 그럼 된장찌개 시킬까요? 맛있게 오자? 사실 먹고 싶으면 시켜요. 아, 오자 오자. 난 솔직히 고기만 있어도 맛있어. 흑돼지가 나왔습니다. 와사비 마요도 같이 준대요. 이거 찍어 먹어도 맛있어. 살짝 넣을지? 이 정도? 딱 좋아? 어, 잘 들어간다. 언제부터 먹을 수 있어? 이건 먹어야 돼. 핏기 없으면? 오, 예. 이게 없는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제주 돼지는 다른 냄새가 나지?
기분 탓이야. 아 그래? 연이나무 하나 얹어. 아 해. 고사리도 구워 먹어요 이렇게. 둘 싸먹는 게 좋아. 맛있어요? 응, 완전 맛있어. 고추 다 익은 것 같아. 이제 다 먹어도 되지? 응. 이번에는 비계 있는 오겹살 먹을래. 쿠키보이가 지금 이 소스를 먹었는데 엄청 맵대요. 와 진짜 맵다. 아니 서울에도 이렇게 맛있는 고깃집이 있나? 아우 강남에 놀랐어. 많아? 또 이게 제주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그 느낌이 있나 보지? 네. 진짜 맛있네. 난... 설 하나만 싸줘요. 네. 보이세요? 너 집어넣어. 그렇지. 좋아. 뱉지마. 근데 원래 쌈은 그렇게 입 터지도록 먹어야지 맛있어. 오늘도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밖에서 사진 3시간 동안 거의 찍고 밥을 먹으니까 집에 오자마자 거의 뻗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자고 일어나서 이제 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귤이랑이라는 카페 같은 데가 있었어요. 막 그런 수제 밀크잼 팔고 되게 예쁜 가게였는데 거기서 제가 쭈친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쭈친분이 잼들을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4개를 주셨는데 이름이 귤이랑이에요. 귤이랑.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쭈친분 이름이 이랑님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 딱 나왔는데 포큐보이가 이걸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고 오나 보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쭈친 분이 햇뜨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차베람 이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를 저도 내일 아침 토스트랑 같이 치베릅 치베릅 먹겠습니다.
만났다 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아침 7시 반인데 일찍 먼저 씻고 잠깐 숙소에 딸려있는 카페에 가서 조식을 좀 해먹고 그 다음에 여기 동네가 가시리인데 가시리에 야옹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또 야옹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옹이들을 좀 불러 모아서 좀 같이 놀고 오려고 합니다.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젯밤에는 야옹이 두 마리가 저를 쫓아왔거든요. 제가 야옹야옹 하고 엄청 유혹을 해서. 근데 그 뚜키부이가 밤이라 스산하다고 무섭다고 야옹이 소리 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냈더니 애들이 안 쫓아왔어요. 어쨌든 오늘은 아침이니까 좀 더 격렬하게 야옹야옹 소리를 내서 애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씻을게요. 오늘도 춥네요. 씻고 바로 나와서 머리가 다 젖었습니다. 어제는 저기까지 고양이가 쫓아왔거든요. 두 마리가. 까만 애 한 마리, 그리고 턱시도 한 마리. 근데 없네요. 예. 저는 이 계란이랑 잼을 가져왔어요. 빵에다 같이 먹으려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저 밖에 저게 천이에요? 약간 한라봉 비슷한 게 열려 있어요. 귤이라기엔 좀 많이 큰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식빵 하나를 구워야지. 아, 오케이. 식빵을 해놓고 한 이 정도로 하면 맛있게 구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게스트하우스 호스트님이 호주에 갔다 오셨었대요. 호주에서 유학을 하셨나? 아마 워킹을 하셨나? 근데 호주에서의 시간이 그 되게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빵이 너무 맛있게 됐어. 골고루. 야옹야옹 부르니까 진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야옹! 뭐하니? 귀여워. 어제 재웠던 것 같은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포키보이 놀래켜줘야지. 숙소 청소 왔습니다. 계세요? 청소 왔습니다. 속았지? 그래도 신기하게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도 엄청 좋고 따뜻한 편이에요. 어제는 진짜 이렇게 햇빛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얄밉게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야옹! 안녕! 어제 너였구나.
지금 여기 1월 후반인데 이렇게 동백꽃이 피어있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어떡해. 잠깐 귤 좀 서울에 보내려고 내렸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 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펴있어요. 여기랑 저기랑 같은 거예요. 저기는 택배만 하고. 네. 달려. 고착. 고찌 올라. 감사합니다. 아, 이 보말죽이 진짜 그리웠어. 이게 보말이고 이 초록색이 약간 매생이 같은 건가? 하여튼 그럴 거야. 느낌 좋다고 됐어? 괜찮아? 떡, 떡 먹어. 그치? 여기가 진짜 맛집이거든. 저희 이번에는 그 옛날에 햄튜브랑 어머니랑 왔던 그 제주 서귀포 올레시장 거기에 또 왔어요. 오늘 온 이유는 여기서 과메기? 아닌데 오메기떡 오메기떡을 사서 좀 이제 서울의 육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보내주려고 들렀습니다. 또 제주도에 왔는데 시장에 와야죠. 서귀포 올레시장. 흑돼지 치즈 고로케를 먹으러 왔어요. 3,000원이래요. 얼마나 맛있을까? 맛있겠다. 이거 뭐야? 아, 좀 무서워. 뭐야? 이게 흑돼지 고로케. 돼지 얼굴을 엄청 빨리 그려주셨어. 제가 먹고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드리겠습니다. 약간 만두? 만두 같기도 하고 만두 튀김 같기도 하고. 밖에 소스랑 같이 먹을까 맛있다. 맛있네요. 1,000원. 여기 1,000원 넣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쿨빵이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 오래 전부터 하셨대요. 근데 이게 무슨 그 흑설탕으로 쿨빵을 만드신 거예요. 맛있다. 맛있어. 팥이 아니라 설탕이 들어가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약간 호떡이에 되게 부드러운 버전? 괜찮네.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가격도 쌌어. 다른 데 좀 비싼데, 그치? 세상에 저게 뭐야? 어우 남자 싫어. 세상에. 어 아니구나, 도라르방이구나. 오선록에 도착. 이렇게 밀크티랑 밀크티 크레이프 그리고 포켓보이를 위한 밀크 아이스크림 시켰어요. 포켓보이는 녹차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방금 쭈친 분들 만났어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와. 뭔가 엄청 달지도 않고 진짜 맛있네요 이거. 오씨. 진짜 밀크티가 진짜 너무 맛있다. 어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는 엄청 맛있는데 저희가 입맛이 좀 상반돼요. 난 맛있는데. 동영상이지. 머물 거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해 보여. 막 하나씩 막 사고 싶어 엄청. 살까?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여름의 녹차 맛이랑 다르네요. 추워. 빨리 빨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자,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도라르방. 점심은 딱새우찜을 먹을 거예요. 해산물 추가.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알아요? 응. 뭔데? 둘이 먹다가 한 명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딱새우가 하나 남았을 때 그거 먹을 사람을 정하는 망치. 이걸 이 소스를 찍어 먹는 건데 딱새우를 망치로 깨 먹어야 돼요. 조그맣다 딱새우가. 소스에 추베르? 어. 뭐야 떨어뜨렸어? 이 문어를 넣어. 진짜 부드럽다. 이렇게 소세지도 있어요. 머리를 먼저 떼야 돼요. 좀 징그럽다. 머리 속에 있는 내장은 이 숟가락 뒤편으로 이렇게 긁어서 먹으래요. 비어. 되게 이국적인 맛이 나. 그치? 감자? 감자. 감자도 이 소스 찍어 먹는다. 맛있다. 약간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어. 이렇게 후대. 어때? 봐봐.
완전 먹방 맛으로. 진짜 부드러워. 아, 소스 진짜 맛있다. 왜 소스를 안 찍어 먹어? 그래? 이게 무슨 향이지? 월계수잎.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 먹고 바다로 나왔어요. 와, 근데 진짜 춥다. 어떡해. 여기는 금능 바다입니다. 금능. 금. 아, 좋아. 야. 너무 추워요. 와, 그냥 와, 와, 와. I don't want to see. 아, 진짜 왜 저래.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아까 너무 허무하게 만복이네 김밥을 거의 1시간 걸려서 갔는데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조기 마감을 한 거예요. 거의 6시 반밖에 안 됐었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집까지 또 1시간 반에 달려서 왔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라도 좀 마무리라도 좋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맥주 제주산 제주 위트에일이랑 백록담 맥주? 이거를 구해왔고요. 어쩔 수 없죠. 맥주라도 마시며 속을 풀어봅시다. 오늘의 저녁밥! 라면 두 개, 샌드위치 두 개, 그리고 제주 맥주! 밥도 다 먹고 맥주도 다 마셔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네 번째 날 아침입니다. 저희가 4박 5일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 1박을 되게 밤에 해가지고 뭔가 되게 짧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밥을 먹고 성산일출봉을 또 갈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손님인가 봐. 딱새우 전복 해물탕이에요. 700. 제육볶음이랑 갈치구이. 전복, 딱새우, 해물탕, 그리고 밑반찬 이렇게 3만원이에요 두 명이서. 맛있게 먹기 전에 머리를 묶어야겠지. 오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아, 나 국물이 너무 땡겨서 어젯밤에 맥주 마셔.
개인 사이즈라서 입장료를 1,000원씩 내고 들어와야지 사진 찍을 수가 있어요. 노란 게 끝도 없어요. 보시면. 아이고. 와. 저는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쑥떡 프라푸치노를 시켰어요. 쑥떡 대박이죠 여러분. 크림 색깔도 쑥색이야. 나 약간 이런 거 좋아하나봐. 내가 초록색이 진짜 미쳤나봐. 보자마자 끌린 듯이 사버렸어. 속에 떡 들어있어요. 쑥맛 제대로. 중간중간에 있는 게 팥 색깔 떡이 들어있는데 맛있어요. 쑥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좋아하겠다. 아, 그래서 저쪽에도 있었어? 이런 선? 와우! 어메이징! 저기가 정상인데 정상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왜냐면 너무 추워요. 이 추운 게 정말 너무 추워요. 말도 안 되게. 여기는 해녀의 집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도 햇볕이 있으니까 좀 따뜻해. 와, 엄청 크다. 지코지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올라가고 내려가고 바다 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바다 보고. 아, 근데 엄청 추웠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되게 시원하고 막 햇빛은 따뜻하고 졸려요. 세상에. 아, 좋다. 쫄주? 왜 저래? 아강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라멘 맛. 맛있어.
면이 진짜 맛있어. 이번엔 고기국수를 먹어봐야지.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 돼. 한입. 이번엔 김녕미로 공원에 왔습니다. 제가 전부터 엄청 오고 싶었던 곳인데 뿌키보이를 꼬셔서 왔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양이를 보기 위해서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햇볕이 따뜻하지? 여기 숲속에 고양이 천지야. 그치? 냥이들이 엄청 많아요. 귀여워. 애들이 추워서 다들 햇볕에 나와있어. 이렇게 생긴 미로 공원인데 미로 속에 고양이가 되게 많대요. 거의 구름이급인데? 그 입장료를 성인 한 명당 5,500원씩 내고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를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물론 지도가 있기는 한데 그 지도를 굳이 볼 필요는 없죠. 미로 공원이니까. 그리고 정말 헤맬 때만 그 지도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추워서 저 매표소에서 이렇게 핫팩도 줬어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야옹이들이 야옹. 진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더. You know? 여기도 이렇게 팔자 좋게 누워있네요. 여기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건가? 무섭다. 메이즈 러너 같아. 대체 어디 한 번이야? 어때? 이렇게 연기하는 거? 여기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일단 이쪽으로 가자. Come here. Cats everywhere. 신기해. 길 막혔어. 막혔어, 저기는. 찾았다. 찾았다! 드디어 길을 찾았어요. 이제 종만 올리면 돼. 찾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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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이거 주신 거야? 아, 귀여워. 미로를 다 클리어하면 이걸 주시나 봐요. 헐. 누나 아재다. 아빠 왔는데 4개월 됐나? 5개월? 이쁘지? 주스도 샀습니다. 이건 뿌키보이 거예요. 마셔봐. 어때? 당근맛 나. 냠냠꿀 한번 해줘. 마시면서. 냠냠꿀. 애니. 모티바이. 아, 위험하다면서 왜 차 쪽으로 밀어? 어? 이 사람이 안 된 사람이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덧 제주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육지로 돌아가기 너무 싫어. 아, 근데 진짜 제주도가 다 좋은데 밤에 여는 가게가 많이 없어요. 특히나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 주변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7시만 돼도 깜깜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도 막 엄청 고프지도 않고 이래서 비싼 갈치조림 뭐 이런 거를 저녁으로 먹으려고 서귀포 막 이런 이제 시내로 나가려고 하다가 배가 그렇게 고프지도 않고 뭔가 돈 낭비일 것 같아서 마지막 날 저녁밥은 소소하게 BBQ 자메이카 치킨과 불닭가르보 그리고 편의점 김밥을 사왔어요. 자메이카를 처음 실물로 영접해봐요.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맛있어 보인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Cheers. 아 이거 몇 입 거의 안 되겠는데? 그치? 편의점 김밥이랑 얹어서 김밥은 무슨 김밥이야? 고깃집 볶음밥. 아 고깃집 볶음밥 김밥이래요. 나쁘지 않네요. 자메이카랑 불닭가루랑 잘 어울린다. 유튜버가 이렇게 먹었어. 불닭가루를 여기 위에 얹어서 돌돌 말아서 먹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였어. 한번 해봐. 이렇게 얹어서. 아 이거 위험한데? 미쳤다. 드디어 숙소에서의 마지막 날. 지금 짐을 다 챙기고 이제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쉬워. 잘 있어라 숙소야.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그때 못 산 전복김밥을 사왔어요. 그거랑 라면이랑 먹을 거예요. 좋겠지? 이 오징어 무침이 그렇게 맛있대요. 하나 먹어봐. 뭐 시킨 건데? 이게 그 거기서 제일 유명한 그냥 김만복 전복김밥이야.
전복이 어디 들어가 있어? 그게 전복 내장으로 이게 이렇게 볶은 거야. 그래서 그게 김만 볶음밥이야. 속에는 이 달걀이 달콤해요. 좀 달달하지.